여성이 꿈꿀 수 있는 도시. 아이나 기르기 좋은 도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깃든 안전도시. 이천이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로 출발합니다. 이천시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 여성들에게는 한국어 교육과 취업 교육을 통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여성 농업인들에게는 역량 개발을 도와 특색 있는 여성 농업인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도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이천은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서 당당히 꿈꿀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이후에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쿵했었죠. 지금까지 누구누구 엄마라고 불리다가 제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됐고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삶이 조금 더 즐거워졌고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시각을 조금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태내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이천은 돌봄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 양육에 있어 3살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이천. 이천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를 조금 더 역량 있게 유능한 분으로 만들어드리는 사업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남성도 함께하는 육아, 그러니까 도와주는 육아가 아니고 함께하는 육아로 성장시키기 위한 인식 개선의 사업들을 저희가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운영하는 이런 놀이실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난감 그리고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랑 어린이 도서관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양육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도시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CCTV와 가로등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노후된 건물과 골목길에는 동화 속 그림을 입혀 도시 환경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는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깃든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천은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밤길이 무서워서 혼자 가는 게 무서웠는데 안심기가 서비스가 생긴 뒤로 든든해서 이제 하나도 안 무섭고 좋아요. 거리마다 어두워서 범죄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안심마을 해놓으면서 행복마을 지킴이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니까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계십니다. 여성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활동의 기틀이 되는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천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여성 친화도시를 완성해내는데 필요한 정책 수립과 사업 개발을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시가 여성 친화도시로 완성된다는 것은 이천에 사시는 여성들로부터 이제 양성평등의 요구가 없어진 상태를 의미할 겁니다.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여성이어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이천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여성들이 감당해내야 되는 임신, 출산, 양육 그러한 부분들이 삶의 방해를 받지 않고 또 일하고 싶은 여성들은 즐거운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고 그런 멋진 이천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천시를 여성 친화 도시로 완성시키는 그러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이 당당하고 행복한 도시 함께 만드는 여성당당 이천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이천에서 함께하세요.